네, Unit 6, The Big Picture 보도록 하겠습니다. Big Picture이니까 큰 그림이라는 뜻이겠죠? Picture은 그림, Big은 큰.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World Tim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ilver. 네, 이렇게 해서 단어들 6개 단어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raw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진에 보면은 누가 연필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draw 하면은 그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이거 뭔가요? 외계인이죠. 외계인은 영어로 alien이라고 써주면 되고 외계인이라고 적어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어떤 한 소녀가 지금 색칠을 하고 있죠. 그래서 paint 하면은 칠하다, 색칠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네. 로봇이 있네요. 로봇은 영어로도 robot. 그렇죠? 옆에 로봇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색깔은 이거 무슨 색이죠?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영어로 violet이라고 하고, 보라색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 이거 무슨 색이죠? 네, 요거는 은색. 그래서 silver하고 은색. 네,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할 6가지 단어들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There are many artists in our class. There are은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 many는 많은 우리 artist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아티스트 아티스트에는 예술가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화가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There are many artists 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our class. 우리의 교실에. 네, 그 다음 문장. Emma draws an alien. Emma는 draw. 우리 아까 배운 단어죠? 그리다. 그립니다. An alien. 외계인을 그립니다. She paints it green. 그녀는 paint, 칠합니다. 그것을 green, 녹색으로. Liam draws a robot. 리암은 그립니다. robot, 우리 아까 배운 단어. 로봇을 그립니다. He paints it red. 그는 칠합니다. 그것을 red, 빨간색으로.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지금 사진이 좀 잘렸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보면은 내 친구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엠마가 누군지 찾아보면 엠마는 아까 alien 외계인을 그렸다고 했어요. 엠마는 이 친구겠죠? 외계인을 그린 친구. 그다음에 아까 리암은 로봇을 그렸다고 했어요. 로봇을 그린 친구는 이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가 리암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때 문장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Cindy draws an astronaut. Cindy는 그립니다. An astronaut 라고 해서 이 단어는 우주 비행사를 말해요. 그래서 신디는 그립니다. 우주 비행사를. She paints it violet. 그녀는 색칠합니다. 그것을 보라색으로. 그래서 우리 또 합쳐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보라색인 우주 비행사 어딨죠? 네,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신디가 되겠네요. 다시 넘어와서 James draws a board. 제임스는 그립니다. 우리 board라는 단어 배웠는데 판자를 말하죠. 그래서 판자를 그립니다. He paints it silver. 그는 색칠합니다. 그것을 은색으로. 우리 아까 배운 단어죠. 은색. 네. Now they put them together. 이제 그들은 put together 하면은 합하다, 모으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것들을 합합니다, 모읍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Look, it is a space classroom. 보세요, 그것은 space. space 하면은 우주라는 뜻이 되고요. classroom 하면은 교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주 교실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그림을 이렇게 합쳐서 친구들의 그림을 보니까 전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우주 교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네요. 네,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 28쪽부터는 선생님이 숙제를 냈으니까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